야 진짜 똑같다니까. 야 다시 해봐 다시 해봐.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. 아 진짜 똑같네. 우와. 그녀 웃을 때마다 나는 기분이 좋아진다. 야야 또 없어 또 없어 또 해봐. 야 엉태고 보여 시켜 엉태고 잘 봐. 안녕하세요 엉태고입니다. 똑같이 똑같아 똑같아. 나 이렇게 웃긴 사람 처음 봐. 왜냐? 나는 그녀를 좋아하니까. 데려다줘서 고마워. 오늘 네 덕분에 진짜 많이 웃었어. 에이 별것도 아닌데 뭐. 뭐가 별게 아니야. 난 웃긴 사람이 이상형인데. 어? 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웃긴 사람이 그렇게 좋더라. 그럼 나랑 사귈래? 왜 웃어? 재밌으라고 한 말 아닌데. 웃겨서 웃은 거 아닌데? 좋아서 웃은 건데? 어? 좋다고 너랑 만나는 거. 이렇게 나는 그녀와 연애를 하게 되었다. 자기야 내가 중력 가속도 올려 보여줄게. 잘 봐. 그만해. 어떻게 되잖아? 오빠 또 다른 거 없어? 기다려봐. 여기 아무도 없지? 잠깐만 있어봐. 가. 나 복싱하잖아. 어 별로 안 웃겼어? 유튜브에서 누가 했던 거잖아. 아 이거랑 웃네. 아 영화 같다. 야 너 무슨 놀았냐? 어? 임창 좀 지겨워. 나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. 그녀의 웃음의 장벽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고 나는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될 것까지 손대게 되었다. 어이씨! 야 너 뭐해? 야 어때 웃겨? 아니 너 가은이랑 데이트하는 거 아니었어? 그러고 나가게? 아 요즘 성대모사도 잘 안 웃어. 이대로 헤어지 생겼어. 야 어때 웃겨? 아 웃기냐고. 웃겨. 야 나 갔다 올게.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죄송한데 혹시 번호 좀 주실 수 있나요? 저? 네. 나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이별을 직감했다. 너무 웃기신 것 같아서요. 재밌어요? 네. 아 진짜 웃겨. 그리고 난 깨달았다. 노력은 전혀 이룰 수 없다고.